이틀 전 대저대교 최종 노선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부산시와 환경단체 사이의 공방이 점차 격해지고 또 장기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 배경을 두고 부산시가 협약서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2년 전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됐습니다. 부산시가 위탁한 조사업체가 동식물 개체와 조사원 수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같은 해 부산시는 공동조사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겨울철새 서식지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함께 조사하고 노선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조사위원은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끝에 위원회는 대안노선 4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동서우측 교통망 건설에 비효율적이란 이유로 모두 거부했습니다. 조사는 함께하고 결정은 무시한 겁니다. 게다가 부산시는 노선이 이미 2017년에 정해진 거라며 협약 자체를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이미 2017년에 재정영향평가를 이 노선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미 다 받았는데 1안이나 2안이나 3안, 4안을 하면 예타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2017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대신 내놓은 수정안이 기존 안에서 125m 내린 노선인데 환경단체들은 협약서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안 노선이 나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안 노선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기존 안 외에는 수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부산시는 대안 노선에 문제가 있어 협약을 못 지키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난 27일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2차 원탁회의부터 불참해왔던 환경단체 측이 오늘 맞불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부산시의 수정안이 얼마나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세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안 된 상황. 공방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